जयमसी आज हामी पहिलो कोरन्थी 12 अध्यायबाट हेर्नेछौँ। शीर्षकमा लेखिएको छ, आत्मिक वरदानहरू। एक पद, भाइ हो, अब आत्मिक वरदानको विषयमा तिमीहरू अजान रहो भन्ने मेरो इच्छा छैन। ने 아트믹 영적이죠. 영적인 스피리추얼 버르단하면 은사들 기프트죠. 기프트 은사들 버르단하면 은사가 되겠습니다. 은사도 되고 어떨 때는 은혜도 되고 은사가 은혜도 되죠. 어떨 때는 뭐 버르단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나 은혜로 해석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은사, 기프트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여, 이제 영적인 은사에 관하여 너희들이 어자너, 자너는 뭐예요? 알기를 어자너,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죠. 알지 못하지 않기를 너호 어머네,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두이뻣. तिमीहरूलाई थाहै छ कि जब तिमीहरू अन्य जाति थियौ तब कुनै न कुनै प्रकारले प्रभावित भएर तिमीहरू बोल्नै नसक्ने मूर्तिहरूतिर बहकिएका थियौ। 버헉거누, 버헉기누는 잘못 인도되는 것을 버헉기누라고 합니다. 버헉기누 예전에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또 네이버 사전에는 또 버헉기누라고 해가지고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잘못 인도되는 거죠. 잘못 인도되는 거.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다 저 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다. 너희들은 안다. 그 무엇을 하냐면 즉 접었다보네요. 너희들이 이방이었을 때 그때에 꾸너이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게 강조예요. 강조. 꾸너이 이런 표현들이 지금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브라카르가 나왔네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향을 받아서 그런 프로바비트 하면 영향이고요. 프로바비 영향받은 받아서 너희들이 볼로는 넣었어. 그래. 받아서 너희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우상들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잘못 이끌려져 갔다. 잘못 인도되어졌다라는 거죠. 그죠? 이방이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향을 받아서 프로바빗 바에라 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바빗 바에라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이 말을 할 수 없는 우상들을 향해서 잘못 인도되었다 끌려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띵뻣. 예스카런 띵미어룰레 요쿠라 부제카 마자한수 कि परमेश्वरका आत्माद्वारा बोल्ने कसैले येशु श्रापित होस् भन्दैन अनि पवित्र आत्माद्वारा मात्र येशु नै प्रभु हुनुहुन्छ भन्न सक्छ। इरमरो नोइदरि इगसल बुजेका बुजेक मचा बुझ्न म चाहन्छु भन्नु पर्दैन। यो कुरा बुझ्न म चाहन्छु यसरी भन्नु पर्छ किन बुजेका राखेको बुजेका त बुझ्न चाहन्छु भन्ने चाहिँ आफैलाई मात्रै हुन्छ। 부제가 못한주 어루 얼라이 번나 부제고 팀이 부제가 잔주 어루레 어루레 부즈널라이 어루레 부즈너 아주 부제가 뭐 부제가 부즈너가 아니라 부제가 하면 다른 사람들 에 알기를 너희들이 팀이 어루레 요꾸라 부자오네 뭐 부자오네 오이나 부자오네 못한주 알려주기를 부자우너 멋자 한추 번도 벌더니나 뜻을 번데께 부자우너 부제가 거사리 벌었죠. 부자우너 왔네. 아빠 먹게 부자우추 왔네. 알려주는 거고 아니 부제가 짜 아니 부제가 멋자 한추 왔네. 그치 아빠 먹을 뻔히 생각해. 아빠 이거 그라지 팀이 어루 부자 왔네. 알아라.
command 타입고 명령 부재가 명령형을 말하는데 명령 알게 하노니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알게 하기를 원한다 I tell no one who is speaking what speak 네 알게 하기를 네 조금 어렵네요 네 그래서 즉 무엇을 알기를 원하면 짜한 주 이런 거 나오면 끼가 나오죠 앞에 그냥 이렇게 단문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긴 문장이 나오죠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말하는 것일래 말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는 스라피토스 예수에게 화가 이끌을 예수 라이 스라피호스 먼저 보다니라 예수 스라피토스 예수 라이 스라피토스 먼저 보다니라 예수 라이 먼저 보르츠니 Jesus be cursed라고 됐네요. 예수가 저주받기를 이런 뜻이죠. 예수가 저주받기를 예수에게 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저주 화가 저주란 뜻이죠. 저주가 예수 저주 받기를 저주가 있기를 예수에게 그러니까 어렵네요. 예수 라이 예수 트라피토스 예수가 저주가 있기를 예수에게 예수가 저주가 있기를 예수에게 저주가 있기를 라고 막 번더이너 말하지 않는 거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만 성령으로만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누구는 그죠? 예수라고 예수에게 저주가 있기를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만 우리는 프로브노죠.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누구든지 볼네 말하는 누구든지 볼네 껐어일래 말하는 어떤 누구는 말하는 자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죠? 볼네 여기 껐어일래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짤밭 वरदानहरू विभिन्न किसिमका छन् तर पवित्र आत्मा एउटै हुनुहुन्छ। 네, 비빈나는 various죠. 다양한 뭐 여러 종류의 이런 뜻이죠. 은사들은 다양한 끼심고 끼심은 종류들이 있다.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시다. But 제바하루 데레 터리가 온천 따라 프로브 에우테 운운서 터리 하면 액터리 두이터리 이것도 종류죠 끼심에 이거 비슷한 건데 세와하루 섬김은 이렇게 일이죠 직분이죠 세와 직분들은 많은 종류가 있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다 아니 첫밭 감하루 데레 끼심가 천 तर उनी परमेश्वरले हरेकलाई ती काम गर्ने प्रेरणा दिनुहुन्छ। 네. 일들은 많은 종류가 있지만 우너이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은 허렉라이 모두 각자에게 모두에게 그 일을 하는 프레라나는 뭐예요? 프레라나 인스피레이션이죠. 영감을 주는 거죠. 영감을 주신다. 인스피레이션을 주십니다. 브레르나 브레릿에서 나온 단어죠. 브레릿 중동 자극 이런 브레릿 브레르나 비슷한 단어죠. 네 브레릿 러 브레르나 꽤 버럭쳐.
प्रेरित भनेपछि भएको एक्सन सर अनि प्रेरणा भनेको चाहिँ अलिकति एड्जेक्टिभ टाइपको ने 여기 형용을 자극하는 충동하는 형용사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브레라는 영감 완전 명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어이가 똑같은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주가 하나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두에게 그 일을 하는 영감을 주십니다. 사트밧 सबैका हितको लागि नै पवित्र आत्माको काम प्रकट हुन हरेकलाई दिइएको छ. 네, 모든 이익이죠. 유익, 이익을 히트라고 합니다. 유익, 히트, 유익, 파이다도 있죠. 파이다라는 뜻도 있는데, 네, 모든 사람,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일을 드러내시는 거죠. 드러내기 위하여 브라카트 우너 라이 우너 성령의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죠? 모든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은사들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At but कसैलाई पवित्र आत्माद्वारा बुद्धिका कुरा बोल्ने कसैलाई उनै पवित्र आत्मा अनुसार ज्ञानका कुरा बोल्ने 네, 누군가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성령에 의해서 지혜의 말을 말하는 뭐가 있어요? 버르단이 주어졌고 원래 이게 뒤에가 버르단이 있으면 좋겠죠. 말하는 은사가 거셀라에 어떤 이에게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똑같은 성령으로 인해서 지식의 말을 말하는 은사가 노바 거셀라에 우리 पवित्र आत्माद्वारा विश्वास करने 거셀라에 우리 एक पवित्र आत्माद्वारा रोग निको पार्ने वरदानहरू दिएका छन्. 네, 어떤 이에게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의 은사가 믿는 은사죠. 비스아스카르네 디오바르단 믿음의 은사가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에 의해서 병을 고쳐주는 은사들이 주어졌다. 아니 더 스팟 कसैलाई आश्चर्य कामहरू गर्ने कसैलाई अगमबाडी बोल्ने कसैलाई आत्माहरू छुट्याउन सक्ने कसैलाई भिन्न भिन्न किसिमका भाषाहरू बोल्ने कसैलाई चाहिँ ती भाषाहरूको अर्थ खोलिदिने 네, 어떤 이에게는 아스처리어 감 하면 기이한 일, wonderful things, wonderful work죠. 그 기이한 일, 놀라운 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스처리어 감 거는 뭐예요? 아스처리어 까리어. 여기는 또 아스처리어 까리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뒤에 있었는데 또 찾아보니까 없네. 뒤에 나온가 봐요. 뒤에 다음 날에. 네, 아스처리어는 원더풀입니다. 미라큘러스죠. 일을 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말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추떼어오는 분별하는 거죠. 나누는 추뜨는 나누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비빈너 라케고 सर मिल्छ मिल्न त तर यो राखेको जुन राखे पनि हुन्छ अनि जुन राखे पनि हुन्छ है भिन्न भिन्नन विभिन्नजो विभिन्न मियरो सरो दारेन भेरियसन दायाङान 종류의 말들을 말하는 은사를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그 말을 어르타콜네 뜻을 여는 거니까요. 해석해 주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그죠? 병역해 주는 은사를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주어졌다는 거죠. 아니 에가라밧 तर यी सबै उनी एक पवित्र आत्माका कामहरू हुन् उहाँले हरेकलाई उहाँको इच्छा अनुसार वरदान दिनुहुन्छ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한 성령의 일들이다. 그죠? 그한 성령의 일들이다. 그분은 모두에게 각자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을 주셨어요? 버르단, 은사, 기프트,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주신다. 뒤는 뭐에 꽂혀? 주신다. 아, 예.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